전쟁은 기본은 이제 국제적인 각도에서 보면 소련 해체 이후에 나토가 계속으로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 와서 결국은 러시아의 국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30년 동안의 위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이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기, 1차 대전 1918년에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1939년에 공식적으로는 독일 폴란드 침공을 시작되는데 이게 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표현이 생각이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30년 동안의 위기가 축적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문에 1990년 2월, 그러니까 아직 소련이 있을 때죠.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서방 측과 이제 회담을 할 때입니다. 독일은 이제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통일을 하는 이런 시점인데, 동독에 소련군이 있기 때문에 소련군이 철수해야만이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룰 수 있다고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동독에 있는 소련군을 철수하도록 이제 요청하면서 대신 서독이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때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베이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콜, 이런 사람들이 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를 하면 나토군을 단 1인치도 동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게 하겠다. 소련이 계속 그걸 걱정하니까, 동독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그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철수해버리면 그럼 이제 나토가 동진해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인치도 갈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세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 그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는 여기까지 거짓말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계속 1990년대는 그야말로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안 됩니다. 아주 최악 상황이죠. 러시아의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적으로 뭐 부패가 만연하고 마피아가 날뛰고 하던 때가 199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토는 계속 동쪽으로 동유럽으로 통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2008년에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나토 정상 선언한 거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염원하고 있는데 환영한다. 전적으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아주 엄청난 이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러시아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실제 이게 사실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은 2차 대전 때 소련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독립국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6.25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이 소련 전체에서 파시스트, 반파시스트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소련 전체는 다 반파시스트 투쟁을 한 영웅들의 동상이라든가 이런 기념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박물관들도 있고 그것을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동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네오나치적인 성향이 있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러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동상과 기념물을 파괴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교과서에서조차 소련 시기의 저 그 영웅적인 반파시스트 투쟁의 기록을 다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림반도와 돈바스에서 이제 수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토에 가입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림반도라든가 오데사 여기는 흑해 연안이 있습니다. 흑해 연안은 러시아의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흑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그 흑해 연안에다 미국의 군사 기지를 세우기로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부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러시아가 알고 자 이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이제 건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작전을 개시를 한편으로 하고 내부에서는 크림반도에서는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90% 이상이 지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도 서방측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러시아가 조작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투표가 서방측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
정반대로 보도라는 거죠. 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도. 똑같은 주민들의 투표가 일어나서 70, 80%, 90%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도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렇게 미국이 또 그 서유럽 국가들이 좀 겸허시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것은 정권의 조작이다라고 말하고 서방 측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아주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경제적 산업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않느냐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인권을 기준으로 그렇게 미국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서유럽이 자랑하는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선 방법,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할 때는 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두 나라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줄여서 러브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래요. 남북한이 직접적인 무장 측이 당사자였지만 결국 미군이 유엔군을 끌고 중국군이 참전하고 소련군이 간접적으로 참전해서 이게 냉전 시대 가장 큰 전쟁이 되었는데 한국이 전쟁 터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이만 싸운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토와 미국이 없으면 어떤 우크라이나가 싸우겠습니까? 벌써 항복한 지 오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계산과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명분을 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토를 동원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터 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러시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 입장에서 상관없는 거죠. 우크라이나인이 몇 백만이 죽든 피난을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호석이 되고 러시아가 약화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미국의 군사 고문단이 들어가 있고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특수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있고 대대적으로 이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나토를 동원하고 있죠. 이 전쟁이 빨리 휴전이 될 수도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밀릴 때 2022년 3월과 4월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와 우크라이나 측 대표가 협상장에 앉았어요. 몇 차례 걸치면서 협상의 조건에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아 이제 협상이 되는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초반에 제대로 방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밀렸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들어갔던 것이죠. 일단 막을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되는 정전이 될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벌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반격할 기회가 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지금은 러시아의 군의 침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동의하기로 한 겁니다. 거의 협상이 거의 다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졌습니다. 왜? 미국이 그걸 반대한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 그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계산에 어긋나는 거죠. 러시아는 약화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만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협상을 판을 깨질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 판을 깨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국가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정찰 자선까지 활용했어요. 민간 정찰 자선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위성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 친구가 우주 정보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그런 군사 군부대 이동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면서 작전을 사실상 지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자유 언론으로 믿고 있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주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친미적인 친서방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니까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도 거기 들어와 있고, 한국에 이제 뭐 교양신문이든 뭐 한겨레신문이든 이런 뭐 진보로 자처하는 그런 신문도 거기 그대로 이제 베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초반에 전쟁 초반에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몇 번 협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협상이 무시되거나 악용되는데, 2014년에 친러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2014년 9월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3자 연락기구가 이제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를 해가지고,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제 서명을 해서 돈바스 전쟁을 동쪽에서, 그때 아직 전면전이 아니잖아요. 동쪽에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자, 이제 휴전하자라고 하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 서명의 내용이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서는 상당히 양보를 해가지고 그런 인명피해는 더 이상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명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남북 간의 수많은 협정도 서로가 서로 비난하잖아요. 남한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남한을 비난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협정을 위반한 총구의 총구를 누가 발사했는가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결국은 정전의 협정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민스크 협정을 중재했던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메르켈이라고는 우리가 서방측 주제에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그녀가 비록 보수적인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마치 뭐 영국의 처칠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번에 드러났죠. 2022년 12월 7일 디자이드라고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민스크 협정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시간 벌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이 상대방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 이른바 불량 국가, 자기들의 적대 국가를 상대할 때 그들이 맺는 어떤 협상의 협정을 어떤 의도로 맺는가 하는 것들이 그 속셈이 일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순진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서방 측의 냉전 시대 이래로 이 반공주의들이 세계 적화 음모를 꿈꾸는 이런 크렘린의 반공주의자들의 교활함, 음모적인 수수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러시아인들, 소련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 서방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작 미국이나 서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2차 대전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게 1945년 6월입니다. 스탈린이 독일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이죠. 당했습니다. 그때도 독소 불가침 협정이라고 독일과 소련이 서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시간을 벌려고 독일과 소련이 북한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먼저 파기한 것은 소련이 아니라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우리가 서방 측 언론이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서방 측이 먼저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시점, 2022년 2월달 전면전 바로 나기 직전에도 러시아와 나토가 몇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기를 이제 하는 것 조건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나중에 결국 그게 이제 나토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시간 끌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을 벌일 테니까 우크라이나 너희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착착착착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아군을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외교적 협상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 초기의 그런 협상.